누구야? 잠깐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 나는 착했어. 초호는 장마전선이래. 장마전선? 오빠 오빠 나 배수 지진 흔들리나? 이거 뭐가 있나 봐. 그러니까 뭐야, 얘들아 뭐지? 얘들아 오늘은 또 우주여행을 어디로 가볼까? 아 대장 오늘은 어? 우리 운세 봐요 운세. 운세? 야 우리 우주 탐사대 별 불리는 녀석들이니까 우리는 별자리로 봐야지. 아 맞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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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오 이런 걸 들고 다니시네요. 현준이 거부터. 현준이는 무슨 자리지? 물병 자리. 물병 자리. 경험한 생활이 요구되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십시오. 위험? 오빠 위험하대. 잘 대비해봐 한번. 그 닥쳐 다음 하영이. 저 양자리. 양자리.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십시오. 나도 위험이네. 또 위험하대. 대상 거 봐요. 나는 물고기 자리. 아니야 물고기 자리 아니야. 처녀 자리. 아. 나 처녀 자리.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은 날입니다. 하지만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십시오.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잠깐 왜 이래? 왜 다 위험이에요, 그때? 잘못 본 것 같은데, 이거? 뒤에 왜 자꾸 똑같은 말이 써있어? 왜 우리에게 위험을 주는 거야? 근데 무슨 위험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불길한데? 어? 내가 너희들이 처한 위험에 대해 알려주러 왔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다고? 지금 이 우주선이 떠있는 우주에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떠다니고 있지. 아니 그게 뭔데요? 그건 너희들이 직접 알아내도록 해라. 그럼 바이바이. 어떡해? 아니 알려줄 거면 그냥 속 시원하게 알려주고 그러니까, 가지. 조금만 알려주고 가. 그러니까 항상 저래 항상 저래. 정말. 그럼 우리 박사님한테 또 여쭤볼까? 좋아요. 자, 그럼 소환! 어? 여긴 어디지?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주탐사대 K입니다! 저희가 지금 우주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급히 박사님의 도움을 청하게 됐는데 진짜 사실인가요? 네, 우주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진짜요?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어떡해. 얼마나 위험한데요? 자, 일단 진정하시고 그럼 우리 한번 우주 위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박사님, 오늘 주제가 우주 위험인데 위험이라고 하면 안전을 위협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주에는 위험한 게 뭐가 있나요? 우주에는 수많은 우주 물체가 있어요. 그중에 지구나 우주 정거장이나 인공위성 등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물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막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소행성이 막 지구로 날아가지고 막 콱 부딪히고 팍 폭발하고 막 그래요? 그런 일 실제로 있어요? 그렇죠. 우주 위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현준 대원이 말한 소행성이나 혜성, 유성 같은 자연 우주의 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영화에서 소행성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위험한 소행성들이 많은가요? 보통 지름 140m 이상이 되는 소행성들을 지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지구 위협 소행성이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지구 주변에는 약 한 1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지구로 날아올 수도 있겠네요? 가까운 시일 내에 2029년 4월에 아포피스라는 소행성이 지구 쪽으로 다가올 예정인데요. 그 크기가 남산타워보다 좀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잠시만요. 그게 지금 지구로 지금 이렇게 날아오고 있다고요? 네.
둘 다 지금 짓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떨어지면 피해가 어느 정도예요? 만일 떨어진다면 히로시마 원자폭탄 알죠? 그것에 5만 배에서 8만 배 정도의 위협이 발생할 것 같아요. 5만 배에서 8만 배? 죽는 거야?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게 지구랑 게 부딪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행히 지구를 살짝 비껴나갈 예정인데요. 지구에서 한 3만 1천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서 슥 지나갈 예정이에요. 3만 1천 킬로면 엄청 머네요. 진짜 그 정도면 뭐. 아니에요. 그래도 꽤 가까운 거리입니다.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거리고요. 우리나라가 띄어올린 천리안 위성, 그보다 낮은 궤도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가까이 지나가는 소행성도 맞나요? 네, 지구 궤도에는 이런 소행성들이 가까이 날아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큰 소행성들은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일이에요. 박사님, 그럼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진 적도 있어요? 있죠. 작은 소행성들이 몇 차례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요. 2013년에 러시아 첼라빈스크라고 하는 곳에 지름 한 20m 정도 되는 소행성이 추락했었는데 그때 마침 러시아에서 소치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그 운석 조각들을 메달에 박아서 선수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와, 그럼 그때 메달 딴 선수들은 운석 조각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와, 나도 가지고 싶다. 아니 우리 집엔 운석이라도 안 떨어지나? 야, 위험하대잖아. 야, 운석 이렇게 너네 집으로 탁 하면 집이 두두둑 부서지지. 오빠 천재인데? 그치, 내가 좀 천재인데. 와, 진짜 대박이다. 그럼 우주에서 이런 소행성 같은 것만 조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아까 우주 위험 요인의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설명했던 자연 우주 물체였고요. 그 다음은 사람들이 우주에 뛰어올린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공위성이요. 로켓이요? 네, 맞아요. 인공 우주 물체라고 해서 인공위성이나 발사체, 도킹에 실패한 우주 화물선 같은 것들,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생긴 우주 잔해물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게 다 우주 쓰레기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위험한 거예요? 이게 지구로 떨어지거나 인공위성에 맞거나 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거면 몰라도 이렇게 조그만한 거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 네. 너무 작아서 안 보... 뒤적뒤적. 이게 알루미늄 공인데요. 보이시나요? 와, 안 보여요. 너무 작은데요? 왜 이렇게 작아요? 작죠? 이 공이 초속 10km로 날아온다면 그 충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충격 많이 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하지만 속도가 빨라지면 충격도 커지는데 이 작은 공에 부딪히는 충격은 시속 100km로 날아오는 볼링공의 충격과 비슷합니다. 진짜요? 말도 안 돼. 거의 총알인데요? 총 맞은 것처럼 대장 시작이야. 우리 추억이 흘러나 대장 시작하세요. 그럼 소행성 조심, 우주 쓰레기 조심! 이제 이것들만 대비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또 있어요? 예, 지구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우리 태양입니다. 태양이요? 아, 그 막 저 들은 것 같아요. 태양이 폭발하면 위험하다 이런 거 그런 거 막 들었어요. 예, 맞아요. 플레어 현상이 대표적인데요.
폭발이 일어날 때 나오는 물질들로 인해 가지고 전파 교란 뭐 이런 것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기 같은 데 방사능 피폭 같은 것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소행성도 조심해야 되고 우주 쓰레기도 조심해야 되고 태양도 조심해야 되고 위험한 게 너무 많아서 저는 불안해서 못 생기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주 위험을 감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또 그곳에 다녀왔거든요. 아, 또 언제 갔다 왔어? 우리 대원들. 거기 어딘데요? 지금 바로 볼까요? 큐! 여기 응답했어요. 현준대원 응답하라. 현준대원 응답하라. 여기는 두루미. 여기는 두루미. 현관으로 뛰어가는 중이다. 저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벌써 듣기면 어떡해. 아 진짜.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아 오늘 저희 여기가 그 우주 위험물질을 감시하는 데서 제가 오늘 제 또 감시 복장으로 입고 왔거든요. 맞아요. 어때요? 네, 복장은 아주 훌륭하네요. 그런데 복장보다는 저희는 모니터링이 더 중요하거든요. 모니터링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창국천문연구원은 우리나라 우주과학 분야를 위해서 모든 우주물체들을 감시하는 국가우주재난대응체계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모니터링 하는 걸 한번 보러 같이 가볼까요? 네! 네. 두루미 두루미 지금 들어가겠다. 뭐야? 우와! 진짜 대박! 근데 여기 모니터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하루에 100개 정도 되는 우주물체가 지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장비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루에 100개가 떨어진다고요? 진짜요? 지금 지구예요? 저요? 왜요? 왜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됐으면 안 돼! 아니 아니 그 보통은 다 바다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상으로 떨어진 건 아니라서 네 괜찮습니다. 네,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 1호가 일요일 밤 사이에 지구에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다 몇 개예요? 여기 표시된 게 한 2만 개 정도 되죠. 2만 개 다 살 뻔했네. 혹시 충돌한 적도 있어요? 네, 그 실제 2009년에 미국 그 통신 위성이랑 그다음에 러시아 군사 위성이 서로 충돌해서 파편이 생겼던 적도 있고.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지구 주변에 이렇게나 많은 소행성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소행성들이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당장 지구에 위협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미래에 혹시 위험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잠재적인 지구 위협 소행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소행성의 이름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숫자 4자리, 2022년도 이렇게 발견된 연도를 말하고요. 여기 뒤에 영문자 두 개는 바로 이제 소행성이 발견되고 난 그런 순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 근데 여기 뭐 이렇게 1.6 이런 숫자나 LD 이런 건 무슨 의미인 거예요? 네, 저기 보시면은 가장 위쪽에 거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해당 소행성이 지구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말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많은 소행성들 중에 제일 위험한 건 뭐예요? 아,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기 보이듯이 2022CF7이라는 소행성이죠. 밖에도 모니터가 이렇게 많은데 안쪽에 있는 모니터는 다 뭐예요? 아, 네. 여기 있는 것은 바로 아울넷이라고 하는 그런 우주물체 감시 관측 운영실입니다.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되죠. 네? 우리 우주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또 다른 곳이 있어요. 또 다른 곳이요? 네. 어. 거기로 한번 가볼까요?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대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 여러분이 방금 전에 우주물체를 감시하는 곳을 가서 보셨다면 여기는 태양계와 지구를 지배하는 우리 별 태양을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태양에서도 흑점이라고 하는 검은 점을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이 있는 곳이에요. 선생님, 혹시 태양의 흑점은 왜 관찰하는 거예요? 태양의 흑점은 태양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런 흑점에서 태양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매우 높은 에너지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게 지구 근방의 우주 환경까지 영향을 미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태양 흑점을 관찰하고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뭐처럼 보이나요? 일단 이거는 태양. 태양, 맞아. 100% 태양이고, 이거는 두 번째는? 핑클! 핑클 맞다! 그치. 블랙홀에 이어 핑클이 등장한 거지. 그다음에 이거는 이건 무조건 달이지. 그치, 무조건 달이지, 이거는. 마카롱. 마카롱. 맞다. 아니에요. 여기 영상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태양이에요. 태양이요? 네. 태양이라고요, 네. 이게? 응? 네. 그 미국의 그 SDO라고 하는 우주 태양 망원경으로 10개의 파장으로 관측한 태양 영상 중에서 이 3개의 파장 영상과 그리고 여기에 태양의 자기장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파장으로 나누어서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을 본다는 것은 그 온도에 해당하는 물질들을 관측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봐봐. 방금 생겼어. 자, 우리 한국의 전통 그 악기 장구 아니에요? 장구 봐. 덩, 덩, 쿵, 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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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 야, 그거 아니야. 봐봐. 나팔이야, 나팔. 삐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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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그건 아니고요. 바로 이 영상은 우리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 선생님 그럼 이게 정확히 뭐예요? 네, 이 지역은 태양으로부터 온 입자가 지구 자기장에 묶여서 모여있는 반 알렌데입니다. 반 알렌데? 알렌데. 반 알렌데. 네. 반 알렌데. 그럼 여기 이렇게 푹 들어가는 곳은 뭐예요? 예, 바로 이곳은 자기장이 나오고 들어오는 지구의 남극과 북극이에요. 바로 이곳에서는 태양으로부터 불어온 태양 방사선이 지구로 들어와서 고에너지 입자들이 결국 지구 대기에 있는 산소 원자 또는 질소 분자와 부딪혀서 오로라를 만드는 지역이죠. 와, 오로라가 방사선을 만들어준다니. 근데 오로라보다가 저희 평평하면 어떡해요. 다행히 저희가 지상에서 오로라를 볼 때는 지구의 두터운 대기가 그 강한 에너지, 고에너지 입자들을 막아주고 흡수하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안전합니다. 와, 근데 여기도 모니터링할 게 너무 많아. 일이 산더미야. 맞아요. 와, 일이 해도 해도 계속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저희 천문연구원은 올해 말에 도요새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도요새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4개의 나노위성이 편대비행을 통해서 우주 날씨를 관측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도요새 옷 입으신 거예요? 아, 이렇게 저한테 홍보하시려고? 네. 관심 많이 가져달라고. 이렇게 우주 환경이 저희 지구한테 많은 영향을 주는데 그럼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평상시에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당연히 있죠. 있어요? 네, 저희 천문연구원에서는 이런 우주 환경을 관측하고 연구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천문연구원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시를 철저하게 하고 계시니까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요. 아휴, 잘못 잘 뻔했어요, 저는. 아. 이제 안심이죠? 그럼 다음엔 금심? 우와, 정말. 근데 박사님, 막 지진 같은 거 나면은 비상 대피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우주 물체가 추락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피해야 해요? 그런 방법 있나요? 아, 물론 있죠. 뉴스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피하세요, 여러분! 위협이 되는 추락 물체가 있을 경우 재난 방송과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조심해! 조심해! 재난 문자를 받게 되면 대회 활동을 자제하고. 어머나, 운석이잖아! 저거 가져갈까? 만지자! 그래! 안 돼! 혹여 추락 물체가 발견되면 절대 손대지 마시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여기에 운석이 있어요. 얘들이 만질라요. 빨리 가져가주세요. 올바른 대처? 우주위험 물질로부터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박사님, 근데 왜 떨어진 우주 물체는 왜 만지면 안 돼요? 맞아요. 운석 같은 거는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빨리. 그런데 함부로 만지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일단 방사능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특히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핵 연료를 탑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졌다가 큰일 납니다. 아, 그래서 만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렇게 대비를 해도 큰 소행성 같은 게 날아오면 다 끝장 아닙니까? 날아오는 걸 막을 방법은 있나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방법이 없는데 올해 9월, 10월 정에 소행성 궤도를 바꾸는 실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소행성 궤도를 바꾼다고요? 그걸 어떻게 바꿔요? 간단히 말해서 우주선을 소행성에 충돌시키는 방법입니다. 충돌? 하트 우주선이라고 크기는 작지만 초속 6.6km의 빠른 속도로 충돌하면 디모포스 위성의 공전 궤도가 변화가 생길 것이고요. 결국은 모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공한다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소행성 궤도 수정을 성공하는 거고요. 저희 천문연구원도 국제공동관측팀의 일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와, 진짜 영화 같아요. 만약에 성공하면 소행성 같은 게 막 지구로 온다 해도 딱 하고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진짜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겁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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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우주 위험을 감시하고 계신 이렇게 박사님 그리고 우리 연구원님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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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주 기상 예보도 알림 설정해놨고 위험하면 바로 연락 올 테니까 우리 다시 우주 여행이나 가볼까? 네. 자, Let's go! 가보자, 가보자! 뉴스 속보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해! 누구야?